A사이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화살 꽂고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플래시 드라이브. 야, 이러면 사이트 들어왔는데 프리미가 폭구를 잡아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연계 승리를 이뤄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너무 오래 샷을 시도했었던 프림입니다. 자, 근데 피해망상이 살아있고 마코가 피해망상 긁으면서 근데 이러고선 아무 손실이 없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DRX. 그쵸, 이게 연막까지 돌고 연막을 치기에도 애매해가지고요. 와, 버츠! 아, 경갑은 긁히지도 않았고 와인에서 거버너가 플립백을 잡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타가지고 탈론이 좀 애매하거든요. 탈론이 베인 잡아냈고요. 1대 상황. 버츠는 시간만 끌면 되죠. 아, 빠르게 에임을 갖다 대면서 라운드를. 근데 지금 탈론 미니맵상에서 보시면 B에다가 강한 액션 준 다음에 바로 돌리잖아요. 이게 결국 총 짧은 수비 심리거든요. 이럴 때 그냥 A사이트의 탈론의 인원들이 오랫동안 버틸 수밖에 없었고요. 아, 복구 정제돼 있는 움직임들이 이전 경기들에 비하면 되게 보기 좋습니다. 초반 분위기. 오! 자, 월샷에 풀백이 부었고요. 리테이크 각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숨통만 조여놓고 있죠. 그죠. 퇴로를 아예 차단하겠다. 총기를 떨구게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탈론은요. 자, 그리고 프리미가 결국 버즈를 잡았습니다. 이거 팬텀 떨어졌어요. 이거 진짜 끝났어요. 프리미! 시간이 없죠. 베인이 또 좀 긁혔습니다. 아, 근데 예상하고 나무에서 기다리면서 스팸에 베인이 갔습니다. 방금 다이빙도 너무 좋아요. 네. 이건 버즈가 들어가도 후속이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이러면 제로포인트 위치까지 지키죠. 야, 근데 탈론도 진짜 꼼꼼하게 해요. 네. 총기 하나도 안 떨굴 생각입니다. 자, 그럼 하나를 잡아냈었던 마코! 둘! 오, 둘? 하나만 더? 활약 덕분에 칼날 폭풍도 되게 빠르고 그만큼 오퍼레이터도 땡겨질 거고. 가공 움직이 아주 베인! 베인이 대응이 너무 좋은데요? 자, 그냥 백사이트 안쪽에서 견디겠다. 그리고 타이밍 잡히면 베인이 치고 나갈 생각? 포탑에 갔어요, 거버너가! 자, 너무 그래도, 체력이 없었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시간 때문에. 그쵸, 지포이가 꽤 버티고 있거든요? 아, 버즈가 정리. 위치를 바꿔주는데요. 크루즈를 잡아야 되는 마코! 야, 이거 파편탄까지 빠졌겠다. 이거 A메인을 다시 밀어낼 수도 있어요, DRX가. 아, 이거 맛있게 먹는데, 올빼미 드론과 함께 가거나 정찰용 화살은 지금 쿨이 너무나 많이 남았죠? 야, 이거 센스는 좋았거든요? 이러면 화살 이제 곧 올 텐데. 화살 왔고, 프리미가 긁을 수 있으면 긁으면서 베인! 아니, 프리미 담당인데요, 네. 베인이? 벌써 두 번 잡았습니다. 네. 자, 폭구. 이야! 최대한 피해주고 있어요. 이거 볼살 각인데요? 다 갔습니다! 야, 이게 라운드 스코어는 탈론이 많이 아쉽지만 계속 자금적으로 DRX를 괴롭히고요. 야, 벤 선수의 V시트 퍼시픽 1000킬이 달성됐습니다. 탈론이 질 때 지더라도 상대 바지가랑이 아주 진득하니 끌어당기고 있는데 크루즈가 폭구를 잡았습니다! 버즈! 근데 버즈가 진짜 빨리 잘 잡았거든요? 왜 사냥꾼의 분노! 아니, 베인의 프리미를 세 번째 잡았어요! 거의 추적기인데 GPS인데요? 프리미 헌터 베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에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은 DRX가 하세요, 이 생각을? 자, 이러면 이따 확정을 짚고 같이 싸우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반대쪽! 와, 풀백에 빼고! 자, 알라보 맞으면서 들어옵니다! 이야, 결국에는 벤이 한 명을 더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아, 근데 저는 크루즈가 사냥꾼의 분노로 뭔가를 지워주면서 리테이크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화살 지켰어요? 자, 크리미 드디어 벤을 한번 잡았습니다. 진짜 꽝 부딪히면 이거 모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막고 풀백에 폭스나인! 그리고 막고. 자, 근데 시간이 없고요. 지포이 혼자 남았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팀일 경우에 지금 이 타임부터 50초 무너질 때까지 미드 안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딱 상대방 움직임 보자마자 미드 작업. 와! 근데 버즈가 하나밖에 숏에서 나와줬고! 야, 벤! 스파이크 다운!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스킬로 어느 정도 지우고 들어왔습니다, 사이트에. 공격 봉쇄. 자, 마코가 프리미를 잡아냈습니다! 자, 지포이와 거버너의 킬.
자, 이거 깨는 동안 엇박자로 탈론이 잘 들어왔어요. 아, 이러면 너무 큰데요. 언더헤븐 뚫린 건. 자, 베인이 뒤를 지워주긴 했는데요. 이게 해체자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야, 이러면 해체는 되겠습니다. 짓볼가 잡아내면서 리테이크 성공. 탈론이 스포츠입니다. 자, 피해 망상 맞더라도 그냥 쏘다가 빠질 겁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DRX 지금이어야 돼요. 자, 긁고 있어요. 버즈가 바로 잡아냈습니다. 피해 망상 연계. 자, 헤븐 잡아먹자. 아, 직보의 대응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월샷으로 폭포가 마무리. 언더헤븐 쪽에서 베인이 베인을 정리했습니다. 자, 베인에서 마콩까지 마무리. 와, 베인. 와, 베인. 아, 결국에는 연승을 이어가는 탈론이 스포츠입니다. 이번에 숫자가 많아요. 자, 근데 견뎠거든요, 월샷. 파펜다 길게 던졌습니다. 근데 이거 역으로 찌르기에는 플래시백도 부담감이 있을 건데. 셋이나 있었어요. 나무를 다시 먹는 생각을 탈론은 할 건데 그걸 역이용해서 지금 헤븐 쪽으로 지르는 거거든요, DRX가? 근데 무력하면요? 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데요, 시야 가려가지고. 약간 무리하다가 사고를 당했죠? 이렇게 되면 봉쇄 사라졌고 크루즈의 정찰용 화살과 집보이의 피해 망상이 있다 보니 배터리 라인 긁으면서 갈 거거든요? 화살 이거 다 찍힐 것 같아요. 오늘 프리미를 너무 잘 잡았어요! 자, 그리고 1대1! 자, 아직 안 붙었어, 아직 안 붙었어. 이러면 둥글게 둥글게 가죠, 둥글게 둥글게. 자, 쿼드 뒤쪽. 안 싸워주고. 자, 발소리 계속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에는 잡아내겠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에 보면은 탈론 이거 빨리 뛸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이거 버즈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네. 팝! 근데 프리미! 설마 이거까지? 이어! 아니, 자, 프리미! 아, 저 플래시는 반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건 일단 예측도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갇혔죠? 자, 그나마 하나를 데려가긴 했습니다만. 와, 그냥 자신감이 아니. 프리미가 뒷선을 정리하자. 스펙터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 흘릴 거 흘리고 2선을 다 지워가지고요. 이거 못 들어가죠? 프리미가 분단을. 버즈야, 너도 한번 써봐라. 그래서 나무의 연막은 쳐봤는데 DRX는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었고. 자, 위치 바꿔주고요. 풀백. 자, 이러면 버즈는 외롭습니다만 풀백! 빼고, 이러면 버즈 밸류 올라가요. 버즈! 야, 잡아냈습니다! 벤 혼자 남았어요! 자, 천천히 하죠. 어차피 스파이크 드랍이고 설치해야 된다면 급할 필요가 없다. 시간 때문에 여기서 싸움만 길게 가져가면 되죠. 아, 결국에는 절약각을 만들어내는 DRX입니다. 오, 마코. 아, 그리고 비메인은 너무 잘 지워주고 있는 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도가 되면은 그냥 연막을 무시하고라도 뛰고 들어가야 돼요. 아, 심지어 제로 포인트 찍혀가지고. 예. 자, 풀백이 잡히긴 했는데 버즈가 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젠지 클래식을 들고 있는 직보이. 의식은 하는데 막턴 끊을 생각할 거거든요. 프리미! 우와! 이거 보여주려고 했다! 프리미도 충분히 견제는 할 수... 보고 저... 있어요? 자... 이러면... 아니, 미스샷이 없는데요? 사이트 들어왔어요! 위치 바꾸기. 자, 어차피 해체 네가 해야 되지 않냐? 탭... 타이밍! 너무 안쪽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프리미 그냥 연막 안으로 들어갈 생각... 마쿠가 잡아냅니다. 근데 아마 탈론도 오퍼턴인 걸 충분히 의식은 할 거라서요. 야, 셋이 같이 나와서 월샷! 론 쓰면서 뻔히들 하는 그 오퍼 체크를 예상을 했던 건지. 자, 폭구의 위치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하나 둘 다 쪼개고요. 거버너. 베인과 풀맥 아니, 미드에서 풀맥. 갑자기? 마코가 나와주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야. 수습이 되네요, DRX. 야,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플래시백! 수비의 무게중심이 B쪽으로 쏠리기를 바라고 그러는 동안 A를 가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냥 걸어서 팠는데요? 자, 그래서 숏은 몸으로 나가서 확인을 다 했고 이러면 A 세이팅인 거 알고 있겠죠? 베인 오딘각! 오딘각! 자, 2선! 근데 거버너가 와서 정리해줬습니다. 공격 봉쇄! 그리고... 자, 총 축구합니다. 마코 월샷으로 거버너 정리! 연막 안쪽에 지포이! 자, 프리미는 체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이 버티는 연막이 좀 거슬리긴 하거든요, 지금.
자, 쿼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프리미가 풀백을 잡습니다. 와, 진짜 프리미 가디언. 와, 저걸 반응해 줘. 아니. 어, 나왔어요. 자, 작전, 아, 작전.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분노! 작전 대박인데. 잡아냈어요. 사냥꾼의 분노까지. 총 바꿔주면서 이제 접어도 되긴 하거든요. 자, 크루즈가 버즈를 잡아내긴 했습니다. 이득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거 살아나는 거 그 타이밍에 한 번 돌리기. 아, 야! 마스코 풀백이 정리하면서 매치 포인트입니다. 벤이 계속해서 반대 작업을 좀 해주고 있긴 합니다. 나무 쪽 가는 척 연기하는 척. 와, 아니 벤이 진짜 오늘 일사에서 너무 잘해주는데요. 일로써 머리도 용이 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 그래도 탈론 이번에는 고민을 좀 덜 했네요. 자, 폭포가 잡아냈고, 야, 프리미가 버텼어요. 오퍼킬 할퍼. 할폭. 오. 이거 지금 킬 안 나오면은 힘들. 오, 잠깐. 이런 게 정도 됐는데요? 용의 꼬리를 정리했습니다. 복쇄했어요. 복쇄, 복쇄. 쇼트를 밀고 나가고 싶겠죠. 아니면은 아, 와인방에서만 버티긴 되게 애매할 텐데. 네. 그죠. 이게 가뜩이나 오퍼도 있는 턴이라서. 자, 방 뺄 수밖에 없는 탈론 이스포츠. 야, 이거 버즈가 타격대 마음을 알아요. 아, 이거 안 가주는 데는 안 돼요. 자, 이거 빨리 커트하고 이러면 와인에 있겠거니 포탑 세우고 천천히 해도. 아, 거머너가 잡아냈습니다. 벤은 이번에 찍히진 않았습니다. 오, 이러면은 이제 합치원이 안 되는데요. 자, 서로 아쉽습니다. 네. 일선. 자, 포코 더블킬. 자, 버즈가 하나 더 내렸고 프리미. 야, 버즈! 버즈가 정리해줬습니다. 스파이크는 사이트 쪽에 다운. 아, DRX가 원래 신맵은 잘 안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신맵 안 하기로 가장 대명사였죠. 네. 아, 결국에 DRX가 첫 번째 맵을 가져갑니다. 자, 그래도 진짜 네온의 진입이나 프리미의 총으로 해준 게 아니라. 오! 미래가 있는 쪽으로 탔어요. 네, 망대에서도 노려봤었는데 킬이 안 나왔습니다. 어, 구슬보호막을 하나 더 맞았고. 자, 화살은 찍혔는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자, 그나마 피해망상 들고 있고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리테이크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DRX. 자, 근데 망... 이... 그러니까 이러는 시간 동안 일단 정도는 됐거든요, DRX가. 플래시백 잘리면은 난리 납니다, DRX. 자, 더블로 나와줬는데요, 와! 하지만 풀백! 이러면 2대1입니다. 아, 스파이크 위치가. 야, 일단은 불러냅니다. 네. 체력 없는 풀백은 버텨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 시간 동안에 하나를 끊어내야 되는 건데. 아, 마코가 정리해주면서 피스톨을 가져가는 DRX입니다. 네온이 의미 없는 달리기를 하게끔 지금 DRX가 포지션을 잘 잡고 있는데. 와, 우와! 요! 버즈. 아, 이게 위험 지역도 함정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야. 구슬보호가 깨졌어! 에이! 아니었네요. 네. 파편탄으로 시간 벌었고요, 피망상. 그쵸, 그나마 지금 탈론이 원하는 본인을 조합의 이유를 보여주는. 오! 근데 마코의 위치가 반대쪽으로! 자, 근데 버즈 추격킬! 여기서. 버즈도 한번 의식하죠. 네. 이야! 줄 바꾸기로 이걸! 난리 났습니다, 탈론. 자, 탑 쪽으로 이동 중. 자, 이제부터는 하나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게 집보이에요. 아, 풀배 재활용 라운드를 가져가는 DRX입니다. 자칫 뛰었다가는 이제 바로 걸려요. 네. 오. 이거 지금 돈 닦기. 3대 아, 이거 두 개 하나 또 있어요. 함정 지옥. 스파이크 다운이에요. 깨지지도 않았어요. 자, 이거 위치 다 읽어주고 이동안 이미 백업이 다 와가지고요. 아니, 또 걸려요? 자, 900. 아니, 또 걸려요? 구슬보호 깨졌고. 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메인. 위에서 더블 픽. 이야, DRX! 너무 편해지거든요. 네, 백업이 빨라요. 버즈는 상대 냄새 나겠는데요? It's you and me. 자, 천국의약. 어? 1선. 아. 지폴과 베이 잡았고. 아, 교전으로 뒤를 잡았었던 버즈였는데 이미 본대가 마무리됐습니다. 4대1. 열어줄 수 있는 역할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쵸? 사이퍼 때문에 자꾸 발목이 잡혀요. 자, 그리고 파편탄.
아, 풀백이 안쓰였어요. 네, 포크가 프림이 바로 정리. 아, 이러면은 집보이 잘리는 순간 완전 절망인데요. 자, 우와! 우와! 이러면 오딘 들고 있는 크루즈는 가져갑니다. 근데 오딘을 떨구게 생겼어요. 아, 마코가 정리! 라운드 스코어 5-1입니다. 데뷔책으로 밀고 들어오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골치 아플 수 있거든요. 아, 다 확인했어요. 많다. 피해 망상 바로 날아가고. 그렇죠. 폭신하인 플래시 드라이브 던지고 튀어나오고. 아, 마코! 자, 무력화 명령. 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두 번은 안 당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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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러면 살릴 준비를 하나요? 설치는 이제 됩니다. 참 탈론이 기어를 올릴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아, 오퍼에겐 쥐약이죠. DRX는 일단 사이트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니, 베인은 프리미만 만나면 계속해서 킬을 올립니다. 아, 그래서 결국 기본 좋았었던 A로 다시 가자거든요. 릴레이 볼트. 자, 오버드라이브. 아, 마코가 커버너를 잡습니다. 이거 이미 막혔는데요? 오오오. 근데 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아, 메인. 안 돼요, 안 돼요. 마무리를 해주는 DRX 6대입니다. 구슬 보호막이랑 싸워줄 필요 없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구슬 보호막 키는 거며 추월 차선이며 다 시그널이거든요. 이번에 프리미. 뒤에서 잘 맞고 있긴 한데 한번 나가보자. 자, 청국이야. 상대는 포크. 이거 마코랑 개인이 견뎌줘야지. 근데 버버너. 힘들어지고. 그러면 다시 4-2가 됐습니다. 우와, 페인. 아니, 오늘 뭐 프림이 있어가지고 더 뭐 날뛰는 것 같은데요, 페인이? 자, 풀백이 돌아요, 탑에서. 아, 뱀과 프리미가 각각 잡아내면서 6-3으로 쫓아가는 탈론입니다. 와, 이러면은 마코에 의해서 수비 무게 중심 조율이 다 될 겁니다, 이거. 네. 와, 이 자리 지금 등잔 밑에가 있고 프리미를 잡아냈습니다. 야, 이거 마코 있는 거 절대 모를 거거든요. 야, 이거 설계 좋은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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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벤트 쪽에 크루즈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벌어보려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가 또 발각됩니다. 사실 이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소통의 장으로 쓰여야 되지 않을까, 탈론 입장에서. 크루즈도 웃네요. 네. 그래요. 자, 마코가 뒤를 파고 있긴 한데 함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 프리미! 프리미! 더 민다? 와, 이야, 프리미! 아니, 기다리던 에임 진짜! 아, 간결해요. 프리미! 간결해요. 진짜 간결해요. 이런 1-1! 이런 거 진짜 안 찍거든요? 네. 안 쪄요! 아니, 위치를 딱 찍어놓고 쏠 때는 미스가 하나도 맞습니다. 없어요. 못 들었거든요. 네, 한 번도 안 썼던 위치라서 굉장히 대저로우스합니다. 코앞에 짓보이. 아, 잡혔어요. 사냥꾼의 분도 안 맞았고 청구계약으로 베인을 정리. 지금 탈로는 또 게임 안 풀릴 겁니다. 결국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선 버즈 프리미가 됐든 벤이 됐든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옵션 하나 사라졌고요. 이러면 안쪽에는 함정 세팅 되어 있습니다. 뭐 함정은 깨지더라도 카메라로 마지막에 전선을 확인하면 돼요. 야, 플래시백! 슬라이딩을 잡아! 무슨 반응 속도예요, 이거? 플래시백! 피망상 맞진 않았지만 위치가 발각됩니다! 야, 야, 프리미가 해주니까 DRX에선 플래시백이 받았습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많은 걸 꺼내지 않고 이기기는 했어요. 이렇게 이긴다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상대 뭐 만약에 이겼을 때 위쪽에 올라가서 상대에게 어비스 밴을 또 강요할 수도 있겠군요. 그죠, 그죠. 와, 저 샷이었군요. 마지막 빨리. 이게 확실한 정보가 없는 탈론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지역 수비거든요. 커버너, 근데 클래식으로 마무리. 우리의 회전 속도를 상대는 모른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공격할 게 많아집니다. 와, 구발을 맞췄어요. 먼저 이슈를 내주지 않는 한 힘들어져요, 탈론. 이마저도 위치 발각됐습니다. 카메라는 파괴시키진 못했고요. 설치는 됩니다, DRX. 우와! 자, 이슈 발생. 하지만 버즈가 펜 정리. 자, 메인의 새 카메라. 자, 반해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해체, 해체. 마코 찌르기. 자, 이것만으로도 마코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실망상.
빅보이. 아, 체력 15밖에 남지 않았고요. 결국 프리미가 나간 저런 전진들이 없다면은 더더욱이나 답답했을 탈론이거든요. 자, 원웨이. 아, 풀백이 크루즈를 잡습니다. 이거는 옆구리 열려요. 버즈 날아옵니다. 왼쪽으로. 아, 네. 그리고 풀백 때문에 뒤가 열려서 지금 탈론 교전이 뒤가 불안한 교전이거든요. 자, 짚보이가 버즈를 잡아주긴 했습니다. 이거 A탑 백업 라인이 안 되죠? 아, 풀백이 결국에는 벤트에서 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도 수비해줬습니다. 결국 플래시백이 A탑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DRX의 선수들이 모두가 보안실만 보면 되는 입장이었어요. 자, 프리미의 위치 확인. 그러는 동안 사이트 올 것 같으니까 사이드로 무게중심 이동하고 플래시백은 들어갈 각을 찾았고요. 자, 함정 앞라인까지 밀어있는 거 이걸 의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자, 사이버가 한번 올리고 가는데요. 거버너 큰 그림. 자, 큰 그림, 큰 그림, 4명, 큰 4명, 그림. 4명. 자, 얼마나? 하나, 둘! 아! 하나 반이었어요. 이러면은 희망이 사라집니다. 근데 진짜 어지간한 사고가 났어도 플래시백이 이만큼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거 충격 화살 뺐을 때 데뷔책 밀어넣으면서 반해체라도 하고 싶거든요. 자, 막... 오! 떨어졌다! 어차피 그쪽으로 올 거 알고 있었다. 트릭을 한번. 아. 우와! 아니 가격만 잡으면 우와! 자, 사이트 안에 잘 들어왔고 자, 폭구! 청부 계약. 아, 어렵게 이겼습니다. 진짜 안 지네요, 프리미는. 릴레이 볼트. 오! 3승길이 없는데! 나의... 올해라도 살아볼게. 그쵸, 나 어그로라도. 나 지금 근데... 스페이스 막 급하고 있어. 근데 아. 탈론은 무시해도 되거든요, 버즈를. 이미 2대2예요. 1대1이나 다름없죠? 1대1이죠, 이거는. 예, 버즈가 없어요. 그 관전자고 지금. 예, 버즈는 스페이스 막 급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손가락으로 찍혀있어서 찍혀있어서 반딧불이가 계속 찍어요. 너 해체 안 하잖아. 아직도 살아있었던 버즈였습니다. 결국 어피스를 가져가는 DRX입니다.